이제 동의의 경률인데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고 들어가라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아 얘가 나를 지금 뭐하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되거든. 여보 이번 연말에 온천이나 갔다 올까요? 라고 했더니 온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주 이러면은 되게 민망하잖아. 근데 온천? 어우 좋지 몸에도 좋고 말이야. 근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는 아무래도 정돈진 해놓지가 좋지 않겠어? 그치? 거절하고 있지만 어쨌든 맨 처음에 뭐 했어? 동의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률이다? 동의의 경률이 돼버리는 거야. 됐지.